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위스키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AI 위스키입니다. 자, 이 위스키는 스웨덴에 있는 맥미라라는 증류소에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이고 이름은 인텔리전스라는 위스키예요. 참 생소하죠? 네, 스웨덴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AI와 위스키의 조합이라니. 참 위스키가 다른 어떤 술보다도 크래프트맨십이라는 게 좀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스키 설명들을 보면 참 많은 증류소들이 우리는 이걸 뭐 손으로 한 병 한 병 병입을 했다거나 뭐 예를 들면 깐깐하게 캐스크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좀 성의껏 위스키를 만든다, 손을 거쳐서 위스키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AI와 위스키의 조합이 조금 더 이상하고 안 맞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위스키를 만든 회사는 맥미라 20년 된 증류소예요. 사실 뭐 저한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나 아비치 같은 그런 음악의 나라였는데 20년 전부터 싱글몰트 위스키를 제조하는 위스키 증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왕립 뭐 기술 학교 정도 되겠네요.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8명의 친구들이 왜 스웨덴에는 증류소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바로 증류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맥미라 증류소이고 이 맥미라 위스키 증류소의 목표는 아주 진취적인데요. 이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위스키를 만듦으로써 신생국의 위스키 그리고 이제 크래프트 위스키가 위스키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미라의 라인업들을 봐도 굉장히 신선한 시도를 하는 위스키들이 많고요. 이제 코어 라인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위스키 보틀 모양이나 아니면 위스키 설명들을 봐도 아, 이 위스키 증류소는 정말 실험적이고 좀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것들을 즐기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류소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35m 높이가 되는 이제 높게 건물이 쌓여져 있는 보통 증류소와는 좀 다른 증류소이고 이제 이 증류소가 위치한 곳은 스톡홀름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소도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미라 AI 위스키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이런 위스키의 목표와 성향을 많이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맥미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미래 위스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AI가 위스키 레시피를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4kind라는 핀란드의 테크놀로지 컨설턴트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4kind라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4kind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는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맥미라 증류소는 4kind 회사에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75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숙성 캐스크 그리고 숙성 기간, 고객들의 선호도, 리뷰, 신문 기사 등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4kind 회사에 제공을 해서 이제 이 AI가 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레시피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아주 기본적인 재료인 곡물, 뭐 물 그리고 이제 뭐 이스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7천만 개 레시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근데 이 7천만 개 레시피가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기 맥미라 증류소의 마스터 블렌더인 안젤라라는 분이 이 모든 AI가 위스키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총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스키 레시피를 다 발라내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5개의 레시피가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 5개 레시피 중에서 넘버 36 레시피가 최종 레시피로 성장이 돼서 이렇게 인텔리전스라는 위스키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스토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저기 라벨만 봐도 마스터 블렌더의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Supervised by Angela Doraggio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마스터 블렌더의 역할은 AI가 대체를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맥미라는 아주
단호하게 NO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는 그저 위스키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한 툴일 뿐이다 라는 것이 맥미라의 입장인데요. AI 같은 경우는 지식의 공백이 아주 많다고 해요. 물론 AI가 뭐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는 있지만 혼자서 온전히 위스키를 생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들 뭐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AI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미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마스터 블렌더인 안젤라가 이 과정들을 세심하게 감독을 하지 못했더라면 AI 스스로 뭐 숙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이 뭐 연액들을 어떻게 메링 할 것인지 등등의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블렌더인 안젤라도 전 세계 최초로 AI 위스키를 감독하면서 이제 AI 위스키 멘토가 될 수 있음에 행복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I에 의해서 마스터 블렌더 역할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최초 AI가 만든 위스키는 어떤 맛일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스키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건 46.1도이고 700ml 들어있어요. 이건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지금 구할 수가 없고 직구를 해야 돼요. 저는 영국 맥미라 오피셜 웹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59.9파운드인데 여기에 배송료와 관세가 붙으면 아주 가격이 난리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서 마셔볼게요. 근데 얘가 뚜껑이 아주 무거워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메탈 소재로 이렇게 뚜껑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런 뚜껑이고 이제 열자마자 느껴지는 이 코르크에서 느껴지는 향이 뭔가 스모키하고 약간의 피트 느낌이 조금 나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노란빛을 띠는 금색의 위스키예요. 귀 돌려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이게 처음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났던 향과는 조금 다른 향이 나는데요. 바닐라 향이 엄청 지배적이고 아까 맡다 보니까 약간 청사과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상큼한 그런 느낌도 나네요. 달콤한 오렌지 그런 시트러스한 느낌이 납니다. 그 처음에 제가 뚜껑을 열자마자 느꼈던 그런 피트함과 스모키한 향은 이렇게 컵에 따라 놓고 마셨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아주 잘했네요. 이게 지금 첫 모금 마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하나 튀는 맛이 없어서 어떤 맛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 말은즉슨 균형미가 잘 갖춰진 위스키라는 거겠죠? 한번 두 번째 모금 한번 마셔보고 그 처음 향에서 느꼈던 바닐라가 여전히 좀 느껴지고요. 약간의 계피 느낌이 좀 나요. 그 계피 향이 나면서 이게 그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났던 그 스모키한 느낌이 맛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딱 처음부터 오지는 않고 약간의 끝에 그 스모키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뭔가 허브 느낌이 좀 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맥미라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들의 테이스팅 노트를 보다 보니까 뭐 민트랑 허브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미리 읽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위스키에서도 약간의 그런 상큼한 민트 느낌이 조금 나요. 피니쉬는 조금 짜고 좀 스모키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피니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아주 좋은 위스키라서 사실 AI가 레시피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까라는 걸 반성하게 되는 네, 그런 위스키입니다. 46.1도인데도 도수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고 또 알코올 부즈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만 알코올 향이 너무 튀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참 이 많은 맛과 향이 조화롭게 잘 갖춰진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AI가 생성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맥미라 위스키 증류소가 좀 생소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맥미라 위스키 증류소는 이때까지 상도 많이 받았었고 유럽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출도 하면서 인정을 받아온 위스키 증류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맥미라에서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훌륭한 위스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최초 AI 위스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의 고유의 영역일 것만 같았던 위스키를 만드는 일도 AI가 대신을 하게 된다니 참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계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또 인간은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것이 그냥 이 시대를 따라가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위스키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위스키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